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제 다 갖고 계시나요? 다 아직 풀고 계시나 보네. 저도 지금 문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를 안 가져왔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또 조금 약간 맛이 갔죠? 요즘 이제 계속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이제 고맙습니다. 수업이 많으니까 이거 참 쉴 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다 풀어보시고 할까요? 이거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니까 쉬는 시간에 풀어보십시오. 다 풀어보시고 자, 오늘 할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그 이제 오늘 드린 문제는 총론에 대한 내용만 지금 문제를 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뭔가면은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수요 변화 있죠. 그걸 이제 오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수요 변화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대체재 가격.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상 재화 수요 또는 당해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게 이제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고. 근데 여기가 가격이 아니고 수요가 돼버리면 대상 재화 수요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가 돼도 여기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해야 오늘 균형의 이동과 균형의 이동 효과죠. 그 이동 효과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소득도 있긴 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건 무슨 재? 정상재. 정상재라면 이렇지만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 뭐 또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는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뜻밖입니다. 굉장히 합창이 나오는 거 보니까 3, 4월 달에는 이러지 않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실력이 좀 향상이 된 거 맞나요? 지금 저 아랫동네가 좀 괜찮았는데 저 아랫동네는 점점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있고 기가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이제 거기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균형의 결정 이동부터 균형의 결정과 이동 여기서부터 다음에 탄력성합니다. 탄력성의 개념 다음에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응용하고요. 응용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다음에 이제 시장론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경기 변동론에서 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지난주에 했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 또는 유량 저량 그리고 여기까지 수요 공급에서 한 네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까지 요 뒷부분 이게 이제 두 문제 정도 이게 두 문제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플러스 계산까지 하는 거예요. 플러스 계산까지. 여기 계산은 물론 탄력성 계산뿐만이 아니라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의 결정에 대한 그런 계산도 있죠. 균형 가격 계산 균형량 계산 그런 계산도 포함해서 이게 반틈 위가 반틈인데 일단 계산은 좀 어려워들 하시니까 위에 이런 부분을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을 두 문제 정도 맞추고요. 여기 밑에 두 문제 중에서
쉬운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산 중에서도 쉬운 계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탄력성이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쉬운 개념들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탄력성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별로 익숙지 않던 개념을 이제 겨우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들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오늘 수업 들으시면은 또 생각만큼 탄력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는 최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뒤에 뭐 감정평가라든가 또는 뭐 투자론 같은 데 어려운 파트에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대체재 가격 변화, 대체재 수요 변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윗부분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형. 자, 이 균형은 이제 시장에 수요자들도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등장하잖아요. 그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어떠할 때? 일치할 때죠. 그 일치하는 점이 바로 여기 요 점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균형은 이렇게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 결정이 되는데, 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하든가 또는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업만 잘 들어도 사실은 거의 80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안 까먹는 단 전제 조건 하에. 까먹지는 않아 이제. 다들 안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덜 까먹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거는 바로 장기 저장 장치에 들어가고, 말씀 안 드렸나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시나 봐. 혼자 들었나 봐. 이게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거는 바로 장기 저장 장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해도 굉장히 뭐 창피하게 막 느꼈던 거, 막 슬프게 느꼈던 거, 이런 거는 감정과 함께 기억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장기 저장 장치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학습과 관련되는 것들은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게 아니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옷을 입을 때 제일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게 자크를 올리는 거거든요. 먼저 셔츠를 넣고 먼저 허리띠로 이렇게 탁 채워요.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안 갔다 왔나? 이렇게 이렇게 각을 탁 잡아서 이렇게 쫙 입고 혁띠로 딱 채워야 이게 탁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채워야 이게 각이 잡힌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채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크라 이 단추를.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하는데, 바쁠 때는 마지막 단계를 생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단계를 생략할 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그래요. 이제 첫 수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앉은 이제 분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눈치가 보이죠. 눈빛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자꾸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은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서 몇 페이지 보게 해놓고는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올리는 거죠. 이런 기억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감동을 느끼면서 하면 돼. 일단. 와, 이런 것이 다 있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느끼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민법 총칙을 읽은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25조, 126조, 129조를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는 감동을 먹으면서 민법 총칙을 봤기 때문이에요. 표현들이 125, 126, 129, 협의의 문건들이 135조.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이 이동은 조금 전에 했던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럼 이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 경우죠. 맞나요? 자, 이때는 수요 곡선은 이동이 공급 곡선은 이동이었고요. 이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이 없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면은 첫 번째 경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 이제 1번이라고 해 볼게요. 1번. 요거 2번이라고 하고요. 요거 3번. 요거 4번 이렇게. 자, 1번은 요렇고요. 2번은 요렇게 되죠. 이제 점을 표시하면 요 점이요. 점. 1번이 요 점이에요. 예, 그다음에 요 점은 2번. 맞죠? 3번은요? 3번은 공급이 증가니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이 요점이 3번이죠. 여기 3번. 4번은 요거 공급 감소니까 이렇게 해서 요점이 4번 점이죠.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문제에서 균형 양은 어떻게 되는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단순한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주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특별한 등급이 없으면 정상제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랬을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란 말이에요. 수요 증가. 그랬을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변하는 건 1번을 불러주는 거라고요. 그럼 균형량은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겠죠. 예, 원래는 이제 균형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니까 상승하라. 균형량은 증가 감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상승이라 해도 관계없고 이거를 증가해도 관계없어요. 예,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질문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떻게 질문하든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걸 꼭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을 안 그려도요, 이 단어만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무대가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늘어나게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체결 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이라면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래량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이게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는 상황, 예전보다 모자라는 상황이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물량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면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묻는다는 거죠.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럼 일단 상승하는 게 뭐예요? 상승하는 게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번도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승하는 게 아닌 것은 2번, 3번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2번, 3번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걸 찾으세요. 이 소리 이게. 이걸 번역을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찾으세요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대체재 가격 상승 또 보완재 수요 증가 뭐 또 소비자의 가격
하락 예상 또는 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말이에요. 조성 또는 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자, 이렇게 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은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해놓고는 기억년디 끝에서 골라라 하면 얘는 대체재 가격 상승이니까 어떻게 이거 이제 이때 이제 써먹어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근데 보완재는 원래 보완재는 가격이 나오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수요가 나왔으니까 수요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가격 하락을 예상해요.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죠. 인근지 생태공원이 좀 생태공원 조성되면 수요 증가. 이때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이에요. 공급 증가죠.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이렇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막 숨이 막혀요. 할만하는가요?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균형 쪽으로서는 뭐 가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제 난이도 높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형태가 이거예요. 그냥. 가장 단순한 이게 이제 하나만 묶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오면 머리 아프죠.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오면 머리 아프다. 이거는 이제 난이도를 높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니까 천천히 생각해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약간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실수해서 틀려 버리니까 됐죠? 이런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탄력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탄력성을 어려워한다, 계산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됐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만 묻지 않고 어떻게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어도 있고 그냥 또는 이렇게 물었어도 있겠죠. 균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어도 있고 균형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을 동시에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어려워. 이건 좀 더 쉽죠. 물론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둘 다 증가 이게 균형량 증가죠. 이건 균형량 감소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넣는 거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은 이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채워 넣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죠. 근데 수요 곡선도 이동하고 공급 곡선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한다면 이게 이제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면은 5번은 어디 있을까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니까 요점이 되는 거예요. 요점이 5번이에요. 5번.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 요점. 요점이 6번, 6번. 조금 헷갈리지만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 요거 이게 7번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 요점이에요. 이게 8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가운데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있는 걸 모두 합하면 모두 점이 9개죠. 선이 3개 있고 이쪽 3개 있으니까 모두 9개인데 한가운데가 균형점이고 처음에 1, 2, 3, 4가 하나만 이동하는 거고 나중에 5, 6, 7, 8이 둘 모두 다 이동하는 거죠.
근데 둘 모두 다 이동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따로 떼서 이쪽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그 5번만 하나 이쪽으로 따로 그릴게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원래보다는 오른쪽이 이렇게 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증가할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요전보다 증가했죠? 근데 균형 가격은요?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높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오른쪽으로 이동한 크기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온 거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온 거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제 말을 지금 감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지금 의식 감고 이렇게 감상하듯이 표정은 굉장히 좋아요. 예, 뭔가 지금 굉장히 잘 감상하고 있다는 표정인데 예,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잘 감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 이게 이렇게 수요가 증가는 하는데 공급이 증가는 하는데 수요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근데 공급은 여기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길이를 나타내면은 수요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공급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뭐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죠. 예, 이럴 때는 균형점이 여기가 돼요. 균형점이 여기가 되면 이제 원래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올라갔죠. 이거는 지금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공급하고 똑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 그 영향 때문에 원래보다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버리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요만큼인데 공급은 더 많이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요는 여기까지 와서 멈추는데 공급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원래보다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결국은 차이점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느냐 수요하고 공급하고 증가하는 양이 똑같으냐에 따라서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균형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녀석이 더 큰지 말을 안 해주면은 여기는 알 수 없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려줘야 되죠. 이러면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드린 거는 이해를 위해서 그려드린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전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된 논리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고 얘만 생각하는 얘만 수요 증가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두 개짜리를 한 개짜리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고. 수요 증가하면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죠. 증가하면서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상승으로 바뀐다고 이걸 주면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감소죠. 둘 다 감소면은 수요자들도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공급자들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하나를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는 다른 하나를 알 수 없다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하나가 더 큰지를 알려주면은 작은 쪽을 지워버리고 큰 쪽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수요 감소를 지워버리고 공급 감소만 생각하면은 공급 감소면 가격이 상승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고 하면 변화가 없다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왜냐하면 똑같이 왼쪽으로 가는 똑같은 크기로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기 때문에 높이를 유지하면서 그죠? 예, 감소가 똑같이 되는 동시에 그래서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쪽을 보면은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죠. 이럴 때는 얘의 영향이 더 크냐 얘의 영향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요거 따라 양을 찾아가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양을 알 수 없습니다. 균형 양을 이것도 균형 양을 알 수 없다요. 근데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물량이 많이 모자라겠죠. 물량이 모자라면 가격은 상승. 이거는 물량이 많이 남을 거예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면은 작은 쪽은 지워버리고 큰 쪽만 생각하면 되죠. 감소가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도 이퀄이다 그러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러면은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네, 이거는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게 여기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이거는 공급 증가라는 걸 판단만 하면 된단 말이죠. 공급 증가라는 걸 판단만 하면은 이제 거래량 증가 균형 가격 하락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 단어 따라 가면 되니까 됐죠? 자 그렇게 풀면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여기에 대한 걸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균형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11쪽에 볼게요. 111쪽에 기본서 111쪽 요약집은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기본서 있는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서의 111쪽에 보시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냈죠. 다른 말 없죠. 그냥 수요 곡선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데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뭐 이런 거요. 그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죠. 거래량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알 수 없자죠. 알 수 없다요. 균형 가격은 가격은 상승. 이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됐잖아요. 뭐 어렵냐고 이게 어렵지 않죠. 그나마 이게 그나마 이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라니까. 그나마 어려운 축에.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은 112쪽에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 동일해요. 1번에 공급 불변이고 다음 페이지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공급 불변은 뭐 신경 안 써도 그냥 수요만 감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수요 감소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음에 2번은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했죠. 그럼 뭐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공급 증가만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수요 증가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수요 증가만. 그죠? 작은 쪽은 생각하지 말고 큰 쪽만 생각하라 말이에요. 4번은 공급 감소가 크다 그랬죠. 이럴 때 이제 보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다를 안 읽는 게 요령이에요. 보다를 읽어버리면 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번은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죠?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이것만 읽으라고요. 공급 감소. 그럼 5번은 수요 감소가 큰 경우 이렇게 했죠. 이건 다 된 거예요. 이제 이것만 읽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거래량 어떻게
거래량 감소죠. 이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은 감소잖아요. 균형 가격은 이거는 하락이죠. 하락. 수요 감소니까. 맞잖아요. 공급 증가면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이 단어 따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은. 그럼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이게 이쪽 증가. 이제 거래량 이쪽이고 이게 가격 이쪽이에요. 수요는 수요 증가면은 거래량 거래량 증가 가격 수요 증가면은 상승이죠. 위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고 가격 상승. 수요 감소면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예, 밑으로 됐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 찾으면 1번이 안 맞죠. 예, 1번은 지금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인데 균형 거래량이 균형 가격이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균형 가격 하락인데 맞나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균형 가격이 상승이 아니잖아요. 균형 가격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요약집 23쪽에 가시면 이제 뭐 이거 알면은 사실 이거 예, 굳이 이거 요약을 된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쪽에 표에 있는 거는 맨 밑에 표에 있는 거는 수요나 공급은 하나가 증가하는 경우거나 또는 하나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예, 수요 상고 공급 순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예, 표로 작성되어 있지만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또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예,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조심해야 되죠. 25쪽에 그 수평 수직인 경우 있죠.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에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에 그 25쪽에 밑에 반가로 4번에 단기 균형 및 장기 균형과 장기 공급 곡선 있죠? 예, 요거는 보지 마세요. 내년엔 요거 빼버릴까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요약집의 양이 예,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뺄 게 아직도 더 있어요. 집어넣을 건 없고요. 뺄 것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이. 예, 안 봐도 돼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 탄력성.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한번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봐도 돼요. 자, 이 탄력성은 탄력성 개념은 제가 누누이 뭐라고 했죠? 예, 수량 변화의 크기. 수량 변화의 크기.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쓰자면 이거예요. 이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이 값이 2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가격 변하는 것의 두 배만큼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수량 변화의 크기다 하는데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낸 수량 변화의 크기 탄력성 이 숫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수량이 두 배만큼 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량이 두 배만큼 변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도대체 뭐의 두 배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의 두 배라는 얘기예요. 가격의 두 배만큼 수요량이 변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소득탄력성 하면은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분 수량 변화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계속 들으세요. 예, 들으면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이게 0.5라는 거는 0.5배만큼 수요량이 변한다는 수량이 0.5배만큼 수량이 변해요. 뭐의 0.5배? 소득의 0.5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소득이 변해도 수량 변하고 가격이 변해도 수량 변하잖아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하는 것에 몇 배만큼 수량이 변할까요? 이럴 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변한 거예요, 적게 변한 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한 거예요. 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때는 이거는 수량이 좀 적게 변하는 거죠.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량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알려면은 뭐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가격이 변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를 알려줘야 돼요? 소득이 변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나 또는 소득이 변하는 그 크기를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요걸 가격이나 소득이 변하는 퍼센트를 알려주면은 나는 요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격이 4% 변한다 그러면은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8% 변하는 8%. 여기서는 소득이 10% 변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5% 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그 배수만큼 수요량이 변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다면 곱하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방향만 판단하시라고. 방향만. 크기는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가격이 4% 올랐다 이러면은 수요량이 8% 감소했다 이렇게. 이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10% 올랐다 그러면은 5% 증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요거 소득 탄력성에서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양수죠. 양수란 얘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이게 같은 방향이죠. 무슨 재화란 얘기예요? 정상재란 얘기예요. 정상재는 여기에 소득 변하는 방향과 수요량 변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이 둘을 동시에 출제할 때가 있다면 동시에 출제하면서 전체 변화율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전체 변화율. 각각 변화율을 묻는 게 아니고 각각도 묻기도 했고요. 전체 변화율도 묻기도 했어요. 그럼 전체 변화율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고 여기는 플러스 5%니까 전체 변화율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수요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지금까지 수업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양수면은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10% 소득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양수면 같은 방향이라고. 그럼 5% 감소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아시겠어요? 양수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5%가 돼야 양수 0.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3%가 돼야 되죠. 전체 변화율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안 그럼 못 쉬는 거야. 마이너스 0.3. 이랬으면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 감소고 여기는 3% 증가죠. 마이너스 방향 반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10% 감소, 여기는 3% 증가니까 됐습니까?
음수면 반대 방향, 양수면 같은 방향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계속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개념은 익힌 거예요. 개념은 아 이게 이렇게 수량 변화의 크기구나 탄력성이라는 게. 그래서요. 근데 이제 종류만 하고 싶죠. 약속을 어기겠네. 종류만 하고. 예. 종류는 지금 저게 하나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뭐고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것이 양수면 무슨 재화고? 정상재고. 음수면 예, 이거는 이 자체로도 묻는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도 이게 정상재냐 열등재냐 이 자체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0.3 나오면 벌써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등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체를 묻는데 계산도 묻고 그 자체도 묻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다음에 이제 저기서는 이제 교차 탄력성은 제가 안 써드렸는데 교차 탄력성도 있죠. 교차 탄력성은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0보다 크면 대체재. 방향이 같은 것은 여기는 정상재, 여기는 대체재죠. 여기는 보완재. 그래서 XJ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죠. YJ 수요량이 증가하면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XJ 가격이 내려갈 때도 YJ 수요량이 내려가면 같은 방향 내려가면 대체재인데 XJ 가격이 내려갈 때 YJ 수요량이 증가하면은 보완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험에 요렇게까지는 다 나왔어요. 지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숫자로는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정상재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거죠. 근데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것을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거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0보다 큰 쪽이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1.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구간하고 이쪽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구간은 요거 소득 탄력성이 요거는 필수재라고 해요. 소득 탄력성 1보다 큰 이쪽은 사치재라고 해요. 사치재.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 올라갈 때 수요량이 10% 증가한다. 이런 거는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적게 변하는 거예요? 적게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 소득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해서 밥을 두 배로 먹는 건 아니죠. 뭐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100% 올랐다 해도 밥 먹는 거는 10% 정도 늘어날까나 말까나 한다 말이에요. 이런 거는 1보다 작죠. 이런 재화를 무슨 재화? 필수재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100% 올랐다는 얘기는 두 배로 뛰었다는 얘기죠. 두 배로 뛰었는데 먹는 거라든가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여윳돈이 많이 생기죠. 그 여윳돈으로 뭐 할까요? 이제 막 치렁치렁 걸겠죠. 이렇게 걸고 걸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게 뭐예요? 사치재. 사치재는 이런 데 대한 소비 지출이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좀 쉬겠습니다.